동영상 4K 60프레임으로 녹화를 누르고 오늘은 액션 5 얼려보겠습니다. 뭐야? 냉장고 아래다가 넣어놔. 오늘 같이 실험할 기기는 에이스 프로와 포켓3입니다.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영하 20도에서도 작동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조금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물속에 넣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온도는 영하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온도계가 좀 저렴한 거라 그런지 몰라도 영하를 LL이라고만 나오고 수치는 안 나오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냉장고고요. 현재 마이너스 17도이고 설정 온도는 마이너스 20도입니다. 에이스 프로도 마이너스 20도까지 작동을 한다고 써져 있고요. 그런데 포켓3는 0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 마이너스 20도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에이스 프로가 꺼졌습니다. 스펙하고 매우 비슷하게 나왔죠. 1시간 32분 나왔어요. 스펙은 1시간 40분입니다. 포켓3도 액션5 프로도 잠시 화면이 켜졌다 꺼지는데 그거는 배터리가 없다고 표시가 잠시 된 거예요. 6시 20분부터 8시 26분까지 4K 60프레임 영하의 온도로 안 좋은 환경에서 2시간 촬영을 했어요. 마지막 포켓3의 촬영 시간은 8시 32분, 총 2시간 12분 촬영 후에 꺼졌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은 얼었습니다. 얼음이 얼었지만 꽁꽁 얼진 않았어요. 꺼내 보겠습니다. 전원을 눌러보면 역시 배터리가 없어서 죽었죠. 액션과 같이 들어갔던 오즈모 포켓 전원을 눌러보면 다시 켜줍니다. 얘도 배터리가 부족해갖고 죽었네요. 그 다음에 에이스 프로 켜볼게요. 아이고. 에이스 프로도 배터리가 부족해갖고 꺼졌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세 제품 모두 다 영하의 날씨에서도 다 녹화를 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7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빼놓고 온도를 정상적인 상온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충전 테스트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완벽하게 다 쓴 상태입니다. 여기서 고속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외 활동을 하는 너도 톤을 사용하는 나도 모두가 기다리던 카메라가 있지. DJI Action 5 Pro.
호파기적인 이미지 화 디렉션 카메라 1.3분의 1인치 센서 4K 60프레임 넓은 다이내믹 저조도 촬영 더 좋은 안정성 더 좋은 시인성 더 좋은 확장성 모든 것이 포를 위한 설정 10비트 촬영에 주위도 이겨내는 내한성 더위도 못 느끼는 내열성 내 시간의 배터리 OLED로 또렷하게 보고 찍고 먼 거리에서도 내 목소린 정확히 들리지 DJI 마이크와 연결 4K 120프레임은 155도의 초과각으로 담을 수 있고 액션캠에 미더기지 360도 호라이즌 스터디 거꾸로 들어도 나는 똑바로 볼 수 있어 10m도 약하지 20m 방수 새롭게 선보이는 센터 스테이지 기술 비사체 침안 유지 미추적도 가능해 액션 3D부터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어 액션캠이라 불리는 제품의 소양이 있지 언제나 쉽고 빠르게 촬영하고 어느 나이 상관없이 들고 찍어도 잘 찍혀야 하고 심지어 고양이 손으로 찍어도 쓸만한 영상이 나와야 해 그것이 바로 DJI Action 5 Pro야 비슷해 보이지 하지만 눈 크게 뜨고 보면 모든 것이 프로지 차세대 1.3분의 1이치 시모스 센서 4K 60프레임까지 HDR 지원하고 듀얼 OLED 코휘도 터치 스크린과 사진은 최대 40메가픽셀 상상을 뛰어넘는 구리 퍼핑 slow motion 나를 움직게 하는 배터리는 240분 답답한 케이스 없이 20m 방수 와이파이는 6.0 내장 안 몇 개가 있어 다이버들에게 필수 내 속에 47MB 메모리 더 알아둔 액션캠의 기준이 되어준 액션 5 프로 너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여행이든 멋진 영상을 담을 수 있어 연속 촬영의 시간과 고속 충전 10분이면 다시 2시간을 쓸 수 있지 너의 녹화 버튼은 안 눌린 적이 없고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멈춘 적이 없지 나와 너의 신뢰는 DJI 세 글자로 알 수 있어 고마워 DJI 같이 가자 바랐던 돈 함께 보자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